하나 둘 셋 대구 형제알과. 와, 여기 대단합니다. 진짜 대구 족발계 최상위권이라고 해도 과언이 아닐 것 같습니다. 네, 오늘 소개해드릴 맛집은 남구 대명동 대명역 근처에 위치한 지완이네 왕족발입니다. 이곳은 성당시장에서 시작해서 2대째 이어오는 족발집인데요. 자, 오늘은 지완이네 족발 왕족발. 왕족발. 아, 일단 이름 걸고 하죠. 믿고 갑니다. 사실 저희가 최근에 첫 족발집 올렸잖아. 올렸는데 댓글로 많은 분들이 자기 인생 족발로 여기를 많이 추천해 주셔가지고, 야, 이거는 안 갈 수가 없겠구나 해서 오늘 오게 됐죠. 그렇지. 대구에서 족발하면 원탑은 여기다. 그런 댓글이 엄청 많았어. 그래서 여기 오게 됐고, 문을 열면서 아, 잘 찾아왔다. 인종. 향이 팍 때리는데 그 진한 간장 향이, 아, 여기는 맛이 없을 수가 없겠구나 라는 생각이 들었습니다. 네, 저희가 얼마 전 성서에 족발집 한 곳을 소개해드렸는데요. 영상 댓글로 구독자분들이 이곳 지완이네 이야기를 많이 해주시더라고요. 대구에서 여기만한 족발집이 없다는 얘기를 해주셨는데 맞습니다. 가게 들어서자마자 나는 족발의 향기, 그 진한 향기를 맡으면서 납득이 되어버린 집이죠. 이렇게 배달이나 포장으로도 정말 많이 주문해서 드시는 것 같더라고요. 영업시간 확인해 주시고요. 홀은 일요일, 월요일 휴무, 포장과 배달은 휴무가 없다고 합니다. 그리고 족발 나오는 시간에 방문하면 더 풍미가 좋은 족발을 먹을 수 있을 것 같네요. 저희는 소개를 드려야 하니까 수제 왕족발 앞다리 대짜로 주문했고요. 쟁반국수도 하나 주문했습니다. 자, 먼저 나온 족발인데요. 와, 족발 나오는 순간 정말 깜짝 놀랐습니다. 족발 표면을 보시면 윤기가 좌르르 흐르죠. 그냥 침이 꼴딱 넘어가는 비주얼의 족발입니다. 나는 여기 린스 바른 줄 알았어. 아니, 윤기가 좌르르 흐르는 게 거의 뭐 엘라스틴한 것처럼 젓가락을 건들면은 족발이 막 일어나니까. 야, 일단 무조건 오리지널로 먹어봐야죠. 새끼 미쳤습니다. 네가 미쳤다고? 그거 있잖아, 그 편육. 편육 먹으면 편육도 콜라겐이 엄청나잖아. 먹을 때 입에서 콜라겐 약간 껌 씹는 느낌. 추인 껌 씹듯이. 와, 족발 한 입 먹었는데 오늘 입안에 지금 콜라겐 덩어리. 와, 미쳤다. 감칠맛 돌았고, 그냥 이 매장 자체에서 간장향이 많이 나는데 먹자마자 아, 확실히 간이 진짜 센 족발이다 라는 게 느껴지고, 살코기에서 크게 안 느껴지는데 그 껍데기 테두리 부분에서 껍데기를 씹으면 씹을수록 간장향이 확 납니다. 코에서 막 뿜어나온다. 족발의 껍데기 부분을 드시면 아실 테지만 정말 진한 간장향이 묻어있는데 한 입 먹으면 끈적끈적한 느낌이 입안 가득 퍼지는 게 감탄할 수밖에 없었죠. 아, 맞아, 이거 19금 비디오 보는 줄 알았다. 이거 진짜 끈적끈적하게, 와, 족발의 향과 식감 전부 다 미쳐버렸지. 그리고 살코기도 질긴 부분 없이 터벅하지 않고 정말 부드러웠네요. 저희는 그 육분무를 이제 사용을 안 해서 네. 이제 그 밀쇠로 양념을 해서 이제 삶거든요. 그러다 보니까 이제 불 세기 조절을 조금 더 디테일하게 하는 편이어서 간이 조금 더 들어가는 편이에요. 네, 사장님 말씀으로는 육수물 재사용을 안 하고 불 조절을 아주 디테일하게 하신다고 하는데 아무래도 그 이유 때문에 이런 족발 맛이 나는 게 아닐까 합니다. 네, 저번에도 이런 말씀 드렸는데 진짜 조금만 더 갔으면 정말 진한 동파육이 될 것 같은 그런 느낌이었죠. 족발 밖에 뭔가 양념이 묻어있는 그 느낌이 아니고 양념 안에 족발이 들어가 있는 느낌이야. 국물로 따지면 끓인 게 아니고 곰탕 같은 느낌. 콜라겐이 농축된 그런 느낌이 있다 했잖아. 살코기랑 먹으면 충분히 그 맛을 중간 단계라서 맛있게 먹을 수 있는, 오히려 살코기 있는 부분이랑 그 김치랑 곁들이면 정말 최고일 것 같아. 그치. 정말 고소하다. 그리고 밑반찬을 보시면 족발과 곁들일 만한 것들이 이렇게 깔리는데요. 여기에 홀에서 먹으니 어묵탕이 같이 나오더라고요. 네, 이 어묵탕은 생각보다 삼삼한 간인데 아무래도 족발의 향과 간이 있는 편이기 때문에 족발 맛을 더 잘 느끼면 좋겠다는 사장님의 생각이 담긴 게 아닐까라는 생각이 들더라고요. 그리고 이 김치도 같이 나오는데요. 아, 때깔부터 난 맛있어 하는 그런 김치죠. 이 김치와 족발의 조합 너무 좋았습니다. 확실히 김치까지 먹어보니까 이 집의 특징을 알 것 같아요. 어떤? 기본적으로 간이 셉니다. 간이 세고 김치도 액젓을 많이 넣어가지고 액젓 감칠맛이 막 풍겨. 족발도 향이랑 간이 굉장히 세고 액젓 향이 강해서 그냥 도파민이 뇌에 도파민으로 절여지는 느낌입니다.
다 맛있는 데요. 인정 인정. 네, 다음 나온 쟁반국수인데요. 쟁반국수는 사이즈가 없고 대짜 10,000원이더라고요. 받아보니까 확실히 양이 많았습니다. 쟁반국수는 야채가 아낌없이 들어간 비주얼에 조금 상큼한 느낌의 국수였죠. 그러면 국수도 쟁반국수도 물이 많은 게 있고 물 적은 게 있잖아요. 여기 물이 적고 약간 그 소스가 고체 형태로 알알이 느껴지는 그런 형식이라서 면에 그 양념이 다 붙어있거든요. 그래서 면을 먹으면 그 양념 맛을 확실히 또 느낄 수 있는 쟁반국수인 것 같아요. 쟁반국수에서 상큼함이 강해서 오히려 그 양념의 짙은 맛이 느껴져서 많이 느껴지면 족발이 좀 죽을 것 같은데 오히려 족발을 서포트해 줄 수 있는. 네, 여기 쟁반국수는 상큼함이 강해서 족발 맛을 확실히 끌어올려주는, 제 역할을 야무지게 하는 그런 느낌이었네요. 딴 말 필요 없을 것 같아. 맛있는 거 먹으면 사랑하는 사람 생각나잖아. 그치. 정말 이거 먹고 부모님 사드리고 싶다는 생각, 그 생각 나는 집이야. 맞아요. 맛있는 거 먹으면 부모님이나 사랑하는 사람들을 많이 생각나는데 그런 생각이 드는 집이었죠. 댓글에서 봤던 구독자님 말씀대로 정말 괜찮은 집이었습니다. 네, 오늘도 맛있는 식사를 하고 왔고요. 저희는 또 다른 맛집으로 돌아오겠습니다. 하나 둘 셋, 대구 형제가.